엄마는 항상 내 아이를 믿어야죠. 믿지 않으면은 그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항상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북돋아주고 그러면은 아이도 되지 않을까요? 아이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찾다가 보니까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면 괜찮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오전, 오후로 운동을 한 상황이었잖아요. 태범이도 이제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놀 시간이 없으니까 사춘기 때 그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무작정 안 하겠다고 하고 뛰쳐나간 적도 많고 그때 그렇게 막 땡깡 부리고 해도 정말로 진지하게 혼내신 적보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이라도 네가 그래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와서 다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들 믿어. 그리고 네가 여태껏 연습해온 만큼 그냥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즐기면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아파하고 기다려줬죠. 길어야 이틀, 3일째 무조건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공백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또 우리 모태범이 스피드 스케이팅을 1위로 하지 않았나. 꿈의 무대잖아요, 올림픽이란 무대가. 아, 그때는 막 그 희열감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해요. 모태범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안 가졌고요. 아예 뭐 기대도 안 했었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그 스타트 라인에 서면 지금도 이 심장소리가 그냥 제 귀로 들릴 정도로 그만큼 정말 여기 흥분되고 정말 긴장 많이 되거든요.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 같아요. 뒷바라지를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라는 모습들이 정말 순식간에 필름처럼 타닥타닥 하고 지나가는 게 저는 딱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밴쿠버로 떠나는 그 비행기 타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 통화로 믿어보세요. 금메달 딴 그날이 이제 우리 태범이 생일이었어요. 정말 제 평생 기억에 남을 생일 선물이지 않았나. 공항에 처음 입국 이제 저희가 다 들어왔을 때는 금메달을 바로 부모님께 목에 걸어드렸는데 너무 제 평생 그렇게 부모님께서 환하게 웃으셨던 기억이 없는데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전한 힘이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내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 같아요. P&G, proud sponsor of Moms.